대해서 10시, 11시에 일정이 아마 되지 못해서 잠깐 양해하시면 먼저 인사하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로 한번 청해 볼까요? 준비한 추모사를 이 좀 보고자 괜찮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자리에 함께 하신 예외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신앙위원장 금정국회의원 백종원입니다. 먼저 백종원 장군이 서거 2주기 중하자 호국에 매리되신 장군님의 거룩한 영장 앞에 고개 숙입니다. 아울러 백종원 장군님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몸바치신 호국 영령들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6.25 한국전쟁 72년입니다. 72년 전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우리에게 닥친 북한의 남침은 감리하기로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선열 모두가 서울이 함락되고 남한 전체가 북한군 공세에 넘어가게 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아 나라를 지켜주신 것은 바로 다구동 전투의 승리 소식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구동 전투는 백선 장군께서 입국한 업적 중에 가장 높이 평가받는 전투입니다. 당시 3세 불과하던 장군님이 1사단을 이끌고 북한 최정예 세계사단 2만여 공산군과 맞서 싸워 낙동강 방어선을 부수었고 그로 인해 북진 방공의 전기를 마련하여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을 구하셨습니다. 장군님 이 전투로 내가 불렀으면 나를 싸라는 명언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전쟁 최전선에서 작전을 주의했던 장군님의 결사보기 정신과 임진무태의 용기는 풍전다의 조국을 구하고 오늘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있게 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문산 파평상 전투, 화주 봉익천 전투 또한 제1사단이 싸워 승리했던 격전지였고 또한 장군님이 전략으로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이런 모든 업적과 그의 헌신과 봉사에 있었기에 전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조국의 발전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장모님의 서거 2주기를 맞아서 간단한 추모사를 제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날 시의 일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부산의 살림을 총 맡아서 살고 계시는 우리 안성민 부산